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혹시 제가 올린 영상 보셨습니까? 좀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영상부터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9분이에요, 새벽. 좀 영상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제주도 한림에 있는 소소동산이라는 사설 유기원 보호소입니다. 여기 여소장님께서 11년 동안 혼자서 유기견들을 돌보셨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사료도 먹이고 했는데 점점 경기도 나빠지고 연세도 드시고 하시는 일도 잘안 되고 아가들 사료나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 커져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스타 계정을 소소동산이라는 인스타 계정을 여셨습니다. 지금 개체수는 150여 마리가 되고요. 혼자서 하루 종일 밥도 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이불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중성화도 다 시키고 아직 안된 아이들은 성별로 구분해 두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호소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후유증으로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 애들 병원이 우선인지라 본인은 정작 병원도 못 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오늘 보호소 애들 밥을 주고 아픈 아가들 견사로 가는 중에 차선이 두 개로 겹쳐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 뇌출혈 판정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해서 2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 보호사분들 몇 분이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애들 밥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사료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봉사자분들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소 땅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 보호소가 애월과 한림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밥을 애월에 주고 나면 또 한림에 또 주러 가야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전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한 곳에서 애들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소소동산은 임시자재로 다 지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헨수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뭐 지붕 판넬이 없고 그냥 계지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다 애들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땅도 지금 흙바닥인데 위에 지붕이 없어서 비를 맞다 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한 그런 상황입니다. 질퍽한 땅을 이제 애들이 밟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진흙에 발이 빠져버리면 흙에 비가 오면은 우리가 걸을 때잘 모르고 애들이 밟아버리면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발이 푹 빠져요. 그럼 그 흙이 그대로 발에 묻은 채로 굳어버립니다. 그 털에도 마찬가지로 이 묻은 채로 굳어버려요, 이게. 지금 아가들 밥은 몇몇 후원자분들께서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 사료로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150마리 애들을 봉사자 몇 분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봉사자분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료도 부족하고 또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지금 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손길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 11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어려워서 인스타 계정을, 보호소 계정을 여셨다는데 이게 소소동산입니다. 인스타에 소소동산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고, 사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소소동산에, 그러니까 사슬 유기 보호소에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강아지들 사진이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먹이는 사료나 이런 것도 잘 지켜져 있고요. 처음에는 로얄 캐닌을 먹이시던데 이제 지금은 아지피아를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료를 좀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에. 여기 아지피아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20kg에 택배비까지 해서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좀싼 데는 한 3만 3천 원, 3만 4천 원도 하고. 근데 제주도라서 아마 그 운임이 조금 더 붙을 것 같아요. 사료는 아지피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주도라서 아마
화물비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택배비가. 육지에서는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택배비 포함해서 하는데, 20kg에.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조금 더 물류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조금 더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주소랑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멍멍이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후원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제 카카오톡 114톡으로 114톡 114DOG 114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명부를 작성해 두겠습니다. 연락처랑 주소랑 같이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명부를 작성해서 같이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같이 봉사활동 가면 되고요. 또 여유가 있으실 때 단돈 만 원이라도 그 후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카톡은 114DOG 114톡입니다. 114톡으로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같이 좋은 활동 많이 할수 있게끔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게끔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